안녕하세요. 저희는 헬로 비너스 마메라인입니다. 네, 먼저 응원을 받아라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 하나하나 성의 있고 솔직한 내용들이라 너무 저희가 감동했습니다. 네, 그래서 딱 하나 뽑기가 정말 정말 힘들었는데요. 만약에 안 뽑히신 분들도 저희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잘 되시라고 기도도 딱 했으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좋은 일들 있으실 겁니다. 일단 저희는 이 이벤트가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첫 당첨자를 저희에게 좀 특별한 사연이 있으신 그런 분을 택했는데요. 자, 그럼 당첨자는 누굴까요? 하나, 둘, 셋! 비바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사연 소개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헬로 비너스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레임입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다는 게 참 오래 잊고 살았던 아련한 그 떨림, 감사하네요. 그 떨림을 다시 느끼게 해주셔서 누군가를 좋아하고 의지가 된다는 게 그 존재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벤트란에 맞는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다른 것보단 제 글이 조금이나마 헬로비너스 여러분들의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와. 되고 있어요? 네. 네. 남들처럼 자주 공방을 가서나 응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멀리나마 늘 응원하고 있다는 걸 그것만 안아주시면 전 큰 힘을 받을 것 같네요. 뭐 힘내라고 해주시면 완전 더 감사한 거지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든 일이 있고 그걸 받아주기가 얼마나 힘든 건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힘내라 라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지도, 헬로비너스 때문에 힘내고 웃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 저 또한 그렇고요. 우와, 되게 감사드립니다. 오히려 힘나게 해주셔서. 저도 드디어 헬로비너스를 만나게 되었어요. 부산 팬사인회. 아, 네, 봤어요. 그때 기억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럼 설렘 잊지 않고 고스란히 사인회 때 모여드릴게요. 많이 더우신데 조심하시고요. 자외선도 조심하세요. 와,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글이 저희한테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글을 선택한 이유는요, 헬로비너스와 헬로키프트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가장 힘이 되고 응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해가지고 헬로키프트 여러분들 모두에게 응원을 해드리고자 싶어서 이렇게 고르게 됐습니다. 네, 비설님이 말씀하신 기분 좋은 설레임을 저희도 똑같이 느끼고 있는 것이라서 저희 아라 언니가 설레임을 한 소절 불러줄 겁니다. 아라 언니로 주세요! 설레임입니다. 사랑해요 그대 안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내 가슴이 아는 말 고백할 수 없는 날 안아요. 한 발 다가가면 깨질까 멈춰있는 날 안아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저희 헬로비너스가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지금까지 헬로비너스 마메라인이었습니다. 비살님, 저희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항상 응원할게요. 그리고 헬로큐피트 여러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하나, 둘, 자, 우리 간 둘.